애터미 사업은 사람 사업입니다. 휴먼 네트워크죠. 맨투맨 이루어진 네트워크. 따라서 반드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세요.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하시면서 아실 겁니다. 직급 중심의 마케팅, 직급 중심의 비즈니스, 돈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면요, 처음에는 직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나이는 반드시 패가 망신. 안 돼요.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안 돼요. 그게 내 밑에 나이가 적은 사람이건 많으신 분이건 학력이 높은 분이건 낮은 분이건 경력이 화려한 분이건 아니건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몰라요.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사마천의 사기 열전, 11번째 절이자 간무 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무 열전, 간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절이자 간무 열전이죠. 간무는 진나라, 여러분 진시황 생각나시죠? 진시황의 5대 우예 왕부터 모셨던 진나라의 승상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고 학문이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5대 왕을 모실 정도니까. 근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 그때는 진나라도 왕이라고 그랬죠. 진시황의 이름이 정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 간무라는 사람이 직언을 잘해. 베베 꼬아서 상대방의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을 잘하니까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 이 정은 성격이 상당히 골가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영감탱이가 자꾸 직관을 하니까 이 영감탱이를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 옛날에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죽어요. 그렇죠? 근데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앞으로 사흘 안에 수탉이 낳은 알 세 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딱. 이걸 거절했다가는 죽겠고 이유를 달았다고도 죽어. 왜? 왕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나를 제거하기 위한 지금 공작이란 말이에요. 그래 집에 와서 꽁꽁 앓고 있으니까 손자가 감나라는 사람입니다. 감나. 이게 워낙 유명해서 감나라는 사람인데 감나가 손자가 할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시는 게 뭔 줄 압니다. 내일까지 수탉알 세 개 가져가셔야 되지요. 그렇다마는 수탉알을 어디서 구하냐.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제가 대신 갔다 올 테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계세요. 이놈아, 지금 이건 장난이 아니야. 너 가다 죽어.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아느냐?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안 간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뾰족한 수도 없어. 할아버지는 학문이 굉장히 높은 장수예요, 지금.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해결하고 올 테니까 그냥 누워 계세요. 그거는 진시황한테 간 거예요. 이 12살 먹은 놈이. 12살 먹었어, 이때. 그래서 임금님, 할아버지가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포룩 내면서 네 할아버지 보고 내가 수탉알 세 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네가 왔냐.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아기를 낳고 계셔서 못 왔습니다. 진시황이 화가 터나가 이러마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아니 수탉이 알을 낳는데 남자라고 얘기를 못 납니까? 진시황이 깜짝 놀랐어요. 맞다. 그래서 그 명령을 취소하고 이 12살짜리를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상경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상이 여부리라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재상인데 그 여부리가 해결 못하는 외교 문제를 모두 해결해버려.
각국의 사신 대사로 파견돼가지고 다 얘기해버려. 그래서 그 감나의 공로로 진시황이 천하를 휩쓸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산하에 감나가 있지 말라는 법이 없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린 청년이 해결할 수 있다. 있다. 맞죠? 그래서 젊은이가 들어오면 당신은 혹시 감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나가 아니냐. 이거 달감자, 고울라자. 자, 초한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한지의 주인공들 누구예요? 진시황, 항우, 유방, 소하, 조참, 한신, 번쾌, 범증 이런 사람들이 초한지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신사분들은 초한지 한 번씩 읽어보실 겁니다. 주먹이 불끈불끈 솟아나도록.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문제예요. 자, 다음. 항우 진나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10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내전이 다시 벌어져서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는데 250년, 아니 거의 500년이 걸렸는데 15년 만에 망해버려요. 15년 만에. 그런데 이제 천하가 주인이 없어. 그래서 영웅 호걸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강하게 일어난 게 항우와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장기 두시잖아요. 초한 이렇게 싸우잖아요. 요 인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우와 유방은 초기에 게임 자체가 안 돼요. 항우는 초나라의 대대도록 귀족이고 장수 집안입니다. 또 항우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역발상 기계사에 힘으로는 산을 뽑고 그 기계는 천하를 덮을 정도로 영호골이에요. 유방은 면장보다 낮은 촌장이었어. 촌장. 거기다가 한나라 고조고 그 다음에 사마천이 한무제 때 사기를 썼는데 거기에 유방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없어. 아버지 이름은 유태공. 태공이라는 것은 유영감 그 말이에요. 영감. 어머니 이름은 유온. 이것도 여자 늙은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이름이 유씨라는 것은 어머니는 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촌뜨기란 말이에요. 그런 촌뜨기. 그런데 항우가 거병했을 때 항우의 군사적 항우를 따르는 군사가 40만, 유방을 따르는 군사가 10만밖에 안 돼. 이거 어때요? 게임 자체가 안 돼. 게임 자체가 안 돼. 객관적으로 보면 유방이 이겨야 할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유방이 이겼어요. 유방이 이겼어. 그리고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고 한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유방이에요. 한이에요. 거기서 중국 민족을 한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한족이라는 말이 없고 하족이라고 했어요. 여름 한자 써서 하족. 한족. 중국인들의 자부심이에요. 이 나라가. 그게 유방이 이겼단 말이에요. 유방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넘치는 항우가 적고 2% 부족한 유방이 이겼어요. 왜? 항우는 혼자만 똑똑해서 다른 사람 똑똑한 걸 인정을 안 해. 유방은 지가 부족하니까 말을 다 들어. 유방 밑에 가장 유능한 특급 참모는 장량, 장자방입니다. 지금도 특급 참모를 자방 같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장자방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유능해. 유방은 장자방에 비하면 그 머리라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그래서 현자가 물었어요. 당신같이 뛰어난 전략가가 어찌하여 저 2% 부족한 유방을 따르는가. 그런데 이 장량의 세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윗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유방은 이를 능히 해내니 나는 유방을 따른다. 유명한 말입니다. 멍청한 것 같은데 참모의 말을 들어주니 나는 유방을 따른다. 여기 혹시 스스로 똑똑한 분은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두세요. 자, 과하지옥입니다. 과. 요 과자는 요 사타구니 과자입니다. 한신은 한나라 왕손입니다. 한나라가
진실관계 망해버려요. 근데 망할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족들이에요. 일을 해봤나 뭘 해봤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신은 한나라가 망하고 거지 신세로 삽니다. 당당한 거지, 당당한 거지. 항상 긴 칼을 차고 덩치가 엄청나게 크니까. 응?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백정놈이 한신에게 시비를 걸어. 네가 덩치도 크고 칼만 차고 다니는데 너 겁쟁이지. 너 겁쟁이지. 네가 용기가 있으면 그 칼로 나를 찌르고 용기가 없으면 내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 백정놈이. 한신이 가만히 보다가 이 장면이 지금 명화에 나와 있는 한신이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는 장면이에요. 이걸 과지옥이라 그래요. 이 말은 요즘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고 미래를 계획하다 하는 말로 써요. 자, 한신 같은 사람이 이 백정 하나 못 죽이느냐 그 말이야. 근데 이게 백정 죽여가지고 뭘 어떻겠다는 거예요 저거. 이거 백정놈인데 이 당시 진나라 법은 엄했기 때문에 한신이 그 백정을 죽였다면 사형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도망쳐야 돼. 그러면 지금 천하를 품으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못하잖아요. 참은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한신이 등장합니다. 진나라가 통일하고 이제 진승오강이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 농민 반란이 일어나니까 전국에서 영호를 내린다. 이때 항우도 일어나고 유방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방은 항우의 적수가 아니야. 적수가 아니야. 항우 자체가 역발상 기계사의 장수에다가 당할 재간이 없어. 군대는 40만, 유방의 군대는 10만밖에 안 되니까 당할 재간이 없어. 그런데 이때 유방 밑에도 괜찮은 장수들이 많아. 응? 번캐라든가 조참이라든가 이런 장수들이 많은데 맨날 항우한테 깨져. 안 되는 거야. 장수들이 있는데도 안 돼. 장량은 압니다. 왜 깨지는지. 왜 깨졌을까요? 그런 장수 말고 그 장수를 거느릴 수 있는 대장군이 없어. 대장군감이 없어. 그런데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항우는 계속 그 밑에 참모인 범증이 유방을 죽여라 해도 안 죽여. 왜냐하면 유방은 죽일 가치가 항우가 보기에 죽일 가치가 없는 촌띠기야. 근데 항우는 저희만 똑똑해가지고 몰라. 범증이 보기에 유방은 촌뜨기가 아니야. 비굴한 놈도 아니야. 그런데 엄청나게 비굴하게 그냥 비실비실하면서 그 배삼룡이처럼 비실비실하면서 그걸 돌아다니니까 항우가 뭐라 했냐면 내가 저런 놈을 죽이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거다. 그래도 범증이 자꾸 유방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항우가 유방을 지금 저 사천성 있죠. 사천성 지진 자꾸 나는데 그쪽에 몰아붙여버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자기 세 명의 장수 아주 신복들을 배치해가지고 세 개의 나라를 세워서 한신을 유방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중원으로 못 나와. 중원으로 못 나오면 천하 통일을 못하지요. 한쪽 산골에 처박아놨으니까. 유방은 꼼짝을 못해. 장량아 나라. 장량은 유방에게 대원숙감이 없다. 대원수가 없다. 그래서 대원수감을 찾고 있었어. 근데 이때 한신이 항우를 찾아갑니다. 항우. 항우가 보니까 어떤 촌뜨기 같은 놈이 나타났어. 근데 범증이 책사가 한신을 보고 항우에게 건의합니다. 저놈을 지금 장군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이세요. 저놈이 유방한테 가면 우리는 몰살당합니다. 항우가 이 영감이 드디어 노망했구만. 그때 범증이 나이가 70이 넘었어. 아니 저런 촌뜨기가 어떻게 나하고 대결한단 말인가. 근데 그걸 알아본 사람이 장량이에요. 장량. 다시 말하면 항우가 유방에게 못 가게 1급 참모인 장량을 자기 밑에 갖다 놨거든. 장량이 보니까 이 대원숙감이야. 대원숙감이야.
그래서 항우는 뭘 시켰느냐? 궁중호위병을 시켰어, 한신을. 이 대원수감을 장량이 알아보고 징표를 줍니다. 파초 대원수. 그래서 유방한테 탈출시켜. 그러니까 뭘 시키냐 하면은 보급창고 경비병을 시켜서 몰라보고. 근데 소화가 알아봤어, 소화. 그 1급 참모 소화가 어느 날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왜냐면 한심, 이 유방 밑에 있던 장수, 그 다음에 병사들이 계속 도망을 가. 왜? 이미 항우한테 졌거든. 졌어. 거기다가 사천성 골짜기에 처박아 놓으니까 중원에 자기 집이 있는데 막 도망가. 근데 어느 날 소화 승상이, 지금 같은 국무총리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유방이 이거 완전히 이제 꽁떨어진 매죠. 국무총리가 도망가 버렸다고. 그런데 며칠 후에 소화가 나타났어. 한편 기쁘고 한편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승상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망간 장수가 있어 잡으러 갔다 이게. 그럼 누구냐고 그랬더니 한신을 잡았어. 요놈이 도망가 버려서 잡았다고. 아니 지금 도망간 장수가 10명도 넘는데 그놈을 안 잡으러 갔더니 저놈을 잡으러 갔냐 이게. 소화가 말합니다. 그런 장수들은 쐬버렸고 이 장수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당장 장군으로 진급시키지. 보급창고 경비 소대장을 장군으로 진급시켰다고. 그런 게 유방이. 그러니까 그래서 유방이 유대함이 거기서 소화가 화를 버럭 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장군을 시키면 이 한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말이야. 장군을 시키면 그 이튿날 도망갈 거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장군감이 아니고 대원수감이라 이게. 대원수감. 그럼 내가 대원수 진급시키지. 말 잘 듣죠? 또 한 소화가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야. 지금 소대장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대원수를 임명하는데 대원수를 왜 오라가라 하느냐 이거야. 날 좋은 날 잡아서 목욕 재개하시고 저 큰 연병장에서 대원수 진급식을 하라 이거야. 유방의 장점은 거기에 있어. 아니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 괜히 그러고 있어. 하면 되지. 그래서 대원수 초대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번캐라든가 이런 기라사 같은 장수들이 김칫국을 있는 대로 퍼마시고 갑니다. 내가 대원수감이지. 연병장에 가보니까 이 소대장 새끼가 대원수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이게 또 이게 한신 파초 대원수입니다. 한신 장군이 파초 대원수로 임명되면서 단 4개월 만에 항우가 망하던 세 개 나라를 모두 격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중원으로 나가버려. 한 나라가 엄청나게 커져버려. 자 여러분 다 이제 스폰서가 있으실 텐데요. 밑에 한신 같은 장수가 있다고요. 그거 소대장으로 보면 큰일 난다니까. 그 파초 대원수예요. 초나라를 격파할 수 있는 대원수감이란 말이야. 당장에 천하를 휩쓸어버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해. 그만큼 맨날 항우에 깨졌는데 한신이라는 걸출한 리더가 나오면서 단 4개월 만에 항우가 이 못 나오게 막아놨던 세계의 나라 장안 같은 엄청난 장수들을 전부 격파해버리고 중원으로 다 버려. 따라서 직급 마케팅, 돈 마케팅 하지 마시고 사람 마케팅을, 사람 중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감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신장군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스폰서가 되시려면 그 밑에 장수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스타마스터 하면 샤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로얄이 되면 스타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장수를 거느릴 수 있어야 돼요. 장수를. 쫄병 거느리는 거 말고. 그래야 뭐가 돼요? 왕이 된단 말이야. 로얄 패밀리가 돼요. 그래야 로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위에 크라운, 왕관이죠. 임페리얼, 황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황제가
맨날 쫄병하고 싸우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소대장이지 무슨 노예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 이건 자기 개발 사업이에요. 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 자기가 해야 돼요. 자, 다음. 환신이 왕족인데 맨날 굶어. 그런데 환신에게 밥을 준 여인이 있습니다. 빨래하는 여인이에요. 어, 표모 반신이라고. 표모는 빨래는 안 하기 한신에게 밥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 요 아줌마가 한신에게 밥을 줬는데 나중에 천하를 휩쓸고 천하라 왕이 됩니다. 한신이 이때 이 아줌마를 불러서 밥 몇 덩이 줬다고 천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청난 크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지금도 그 묘가 있답니다. 자, 이제 끝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성공하셔야 되고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파트너 중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주면은 나중에 천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